다음에 네가 뭐 할 때 계획할 때 어딘가로 계획할 때 기억해라. Remember to 뭐 할 걸 기억하자서 뭐 할 걸 기억해라. Toss. 리유저블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드링킹 보틀을 토스할 걸 기억해라. 어디로? 너의 백팩으로. 넣으란 얘기지. 뭐 하기 위해서? 너의 사용을 없애기 위해서죠. 근데 뭐에 어떤 사용? 디스포서블이 뭐죠? 디스포서블? 디스포서블 버리라 하거든요. 디스포서블 워러볼트란 뭐니? 버릴 수 있는 워러볼트니까 뭐지? 버릴 수 있으니까 일회용이라는 뜻이야.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알지? 열봐봐 다시. 다음에 네가 어딘가로 갈 걸 계획할 때 기억해라. 넣을 걸 기억해라.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내 물병을 너의 배낭에 모아기 위해서 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뭐에 대한 사용? 일회용 물병에 대한. 그치? 환경 보존에 대한 얘기했지? 주제는 이게 첫 문장이 워낙 중요한 문장에서 다시 한번 해줬고 주제는 찾았고요. 네, 다음에 뭐에 따르면 이거에 따르면 대략적으로 얼마가 1년이 100만이니까 뭐야? 150만이지. 그죠? 150만 배럴의 오일이, 네, 중요한 표현 나왔죠? be used to 동사형이 뭐죠? 뭐뭐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다지. 플라스틱 물병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거죠. 매년. 이제 환경 관련된 거고. 이것은 충분한데 뭐 할 만큼 충분해? run 할 만큼. 운행시킬 만큼. 10만 개의 차를 1년 동안 운영시킬 만큼 충분한 거죠. 그리고 트랜스포팅, 네, 이 병을 네 나르는 것이 네 운송시키는 것이 태우게 되는데 심지어 더 많은 오일을 태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병을 또 운송하다가 그만큼 말을 태우게 된다. 그렇죠? 네, 어쨌거나 지금 환경 파괴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페이퍼백은 네 페이퍼백은 요구하는데 많은 나무를 요구하죠. 반면에 플라스틱 백은 만들어지는데 뭐로 만들어져? 단지 페트롤리움, 석유로만 만들어지는 거지. 이거 약간 이상한데? 갑자기 페이퍼백과 네, 플라스틱 백을 얘기하고 시작하는데 약간 이상하고. 계속 들어볼게요. 게다가 그것은 걸리는데 얼마나 걸려? 수백 갤런의 물이 들죠. 뭐 하는데? 만드는데. 플라스틱 물병을 만드는데. 그리고 추가적으로 2갤런의 물이 낭비되어야만 하는 거죠. 뭐 하는데? 물을 그 필터링, 물을 정제하는 과정에서 매 모든 갤런마다, 그죠? 뭐하는? 병으로 들어가는. 그죠? 물 많이 써야 된다. 게다가, 거의 90%, 물병의 90%가 재활용이 되지 않고, 네, 윈드업, 어떻게 되는 거야? 랜드필드에 윈드업 되는 거죠. 랜드필드는 뭘까? 랜드필? 쓰레기 매립지에 윈드업 된단 말은. 쓰레기 매립지에 묻히게 되는 거죠.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그들이, 수천 년이 걸리는 거죠. 뭐하는데? 분해되어지는데. 뭐로? 안전한, 그 바이프로덕트 뭐지 아니?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옆에서 만들어진 걸 뭐라 해? 부산물이라고 그러거든. 부산물. 아주 안전 어떤 부산물로 분해되어지는데 수천 년이 걸리는 거죠. 네, 다시 플라스틱 물병은 환경에 해롭다라는 글이고요. 따로 답은 3번.